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은행주에 대한 얘기를 저의 뷰도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넘었나요? 서영수 이사님을 모셔서 은행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들을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서영수 이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은행주를 좀 달리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은행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워낙 이제 금융 전문가시니까 크레딧 마켓도 보시고 자금의 이렇게 흐름 동향을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전반부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살짝 여러분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벗으십시오. 예, 아유, 철저히 방역을 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은행주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6.17 네. 부동산 정책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사님 직접 쓰신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 얘기를 쭉 제가 행간의 의미는 앞으로도 여하의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보고서 보면서. 네. 왜 실패했고 왜 앞으로도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현 정부가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을 취한 게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을 좀 꼽는다라면 네. 9.13 대책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16 그다음에 6.17 대책 이렇게 예. 나눠줄 수 있는데요. 예. 9.13 대책의 경우에는 사실 정책이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후 대략 서울 아파트 주요 가격이 대략 한 10%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또는 그다음에 12.16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어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9.13 대책은 9월 이제 2018년 9월에 예. 나왔었잖아요. 예.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계속 대출을 규제 강화하는 쪽으로 나왔죠. 긴축을 했죠. 긴축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아기가 마저 떨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12.16 대책과 이번 대책은 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마찬가지 12.16 대책도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풍선효과, 풍선효과 얘기하는데 예. 일종의 이런 겁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풍선을 크게 불어낸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핀셋 정책을 취한 거죠. 예. 그러면 누르게 되면 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르지 않는 지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풍선 안에는 유동성이라는 놈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정책을 취하면 정책은 정책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이사님은 어차피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니까 부동산의 개별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볼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현재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부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긴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효과가 예. 대단히 큽니다. 그 네. 이유는요. 은행의 대출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정부가 대출 규제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예. 주요 대출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한 2년간의 대출 순증을 분석을 해보면 예. 전체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순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90%는 예.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예. 나머지 돈 대출로 집을 산다는 뭡니까 거예요. 그러면 신용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 예. 예. 뭐 사업자 대출 예. 뭐 법인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있죠. 대출도 있겠네요. 전세자금 대출이 예. 신용대출이고 네. 기타 다른 대출로 대출을 일으켜서 예. 그걸로 전세 보증금과 엮여서 집을 투자하는 거죠. 네. 예.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예. 좀
어찌 보면 아마추어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 규제라는 거는 제도가 만들어놓은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만 규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 중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한 나라도 없을걸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뜨는 건 이제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데도 정부가 또 지금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신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형태인데요.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면 네. 꼬리표를 항상 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대출이다, 무슨 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 용도를 꼭 그 맞춰서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집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회수하고 페널티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만 집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대출로는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나 대다수의 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만 내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원금을 내는 그런 형태의 대출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가계의 대출 여력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계 대출력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투자 여력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 금액으로도 뭐 예탁금도 많이 늘고 실질 투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그런 류의 그 이른바 다른 권역에서의 레버리지, 우리가 증권시장의 레버리지라면 신용하고 뭐 주식담보대출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다른 권역에서 다른 용도로 빌려서 주식 투자한 경우도 많이 보이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가계가 현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 현금의 대부분은 대출에서 시작됐다.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그대로 부채의 증가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개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합은 거의 얼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 특히 이제 주식의 상승도 역시 부채가 상당 부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정부가 취한 정책이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우린 잘 못 느끼는데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긴급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전체 대출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 되는데 아셔야 될 거는 이제 2014년, 15년 정부의 정책의 경우에는 은행을 주도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량 가계 자산가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수는 훨씬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도를 우선 자영업자라는 것을 제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제한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한 명의 차주, 한 자영업의 차주가 한 3, 4천만 원 정도 평균 빌렸다. 이번 시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숫자가 많겠네요.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규모가 자체가 대략 5천만 원 내외, 3, 4천만에서 5천만 원 내외니까 어차피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장 필요한 자금들은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이잖아요.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3, 4천만 원도 모자라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 대출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제한했다라면 아마 이런 효과가 생기기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은행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또 할 텐데 근데 어쨌든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이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을 낼 때 뭐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냅니다만은 발표할 때 보면 뭐 경제부총리가 하기도 하니까 거시 경제도 보고 금융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전문 관료들도 하고 태스크포스 팀이 있어서 이렇게 다 모니터링 할 텐데 그러니까 풍선 효과 있을 거다라는 게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왜 반복적으로 이런 대책을 내냐 이거죠. 이번 같은 경우 6.17 같은 경우 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이번에도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정책의 기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 뭐 아셔야 될 거는 지금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의 수장은 예. 사실 기재부의 예. 경제부총리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2019년 6월 이전에는 네. 예, 청와대 쪽 정책실장이 하고 있었는데 장하성 실장, 김수현 실장 그렇죠. 이 라인이었다는 예, 거죠. 그쪽 라인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정책의 목표가 이제 주거복지가 핵심 네. 목표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제부총리로 바뀌면서 네.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는 경기부양에 있죠. 예. 근데 경기부양과 집값 안정은 동시에 한꺼번에 있을 수 이룰 수 없죠. 없는 목표이죠. 예. 예,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경기부양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경기부양하려면 집값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부작용 또는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 결국에는 많이 오른 지역을 눌러서 핀셋 안 규제하고. 오른 지역을 올리게 할 수 있는 네. 방법 예. 그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풍선효과는 용인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역별 가격 격차를 축소하는 방법. 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정부발 풍선 효과네요. 어떤 저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예. 전에 가끔씩 보고서에 썼지만 이거는 예. 경기 부양책이지 예. 다시 말하면 가격 부양책이지 안정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반호법인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예. 예, 경기 부양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만일에 예. 예, 만일에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라면 금리를 인하하고 대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 원리금 불안 상환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가계가 예를 들어서 신용 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모든 대출들을 다 원리금 예. 불안 상환하게 되면은 예. 가계가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된다 예. 하더라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계 캐시플러가 이제 악화됩니다. 경기 안 좋죠. 그러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고요. 집값 하락에 따른 경기의 침체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거죠. 네. 대신 시장의 자금의 흐름은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이건 선택의 이슈인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선택을 경기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은 일정 부분은 이제 뭐 어떤 풍선 효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경기도 살려야 되고 주택 가격도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숙제인데. 그렇죠. 경기가 조금 좋을 때는 통화정책도 긴축이고 또 정부의 스탠스도 집값을 잡는 데 더 웨이트가 있었다. 그게 2018년도 9.17? 9.17인가요? 예. 예, 그거고 그 이후로는 아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두 가지 정책 목표 중에 아 그래도 경기를 먼저 살려야지 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계속 차별화가 되니까 이거 핀셋 규제 또 그 약간 미시적인 그 지역에 이제 규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유동성은 풀리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은 안 되지만 누르니까 다른 지역이 뜨는 근데 이건 어차피 용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어쩌면은 그 용인이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의도된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간의 그 불균형을 훼손을 하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네, 그래서 용인이라는 말이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정부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경기의 하락 국면에서는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 목표가 우선이라면 집값의 전반적인 정책으로 인한 하락세는 여간해서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어느 정도의 새로운 변화가 예. 조금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그거는 정치 권력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박주민 위원께서 예, 민주당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그 임차인한테 예.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무기한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네. 계약 갱신을 2년간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를 했으면 2년 예. 했으면 2년 한 번 더 연장하는 그 정도의 법안. 거기다가 전월세 상한제 정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거는 영구히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물론 이제 그 인상률은 허용하는 거죠. 인상률은 한 5% 정도인 예.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보면 한 3% 정도이고 3% 정도에 몇 년이죠? 한 10년 정도 하나요? 사실상 이제 무기한인가요?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이제 부동산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런 것이 혜택 저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 거의 무제한이더라고요. 미국도 예. 예.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예. 이제 세입자에게 부여해서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사람들을 단지 이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내보낼 수 있는 예.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의 판도는 완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틀에서는 집값 하락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새로운 변화들이 예. 조금씩 감지된다.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경제 행위,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대상이든 거주 목적이든 간에 이게 사고파는 경제 행위인데 이 차원에서의 규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규제. 그렇죠. 규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경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 규제로서의 어떤 예, 조치들이 나오면 아유, 투자 목적으로 그거 사가지고 내가 임차인한테 평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수요는 좀 줄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예. 요인은 이제 좀 이따 은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연장선선이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은행들이 정부가 우선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예. 어쨌든 충당금을 적립을 강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걸 기빌미로 해서 예. 이제 부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거죠. 네. 부채의 구조조정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예. 원리금 불안상을 하는 겁니다. 어허. 예. 뭐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예. 신용대출을 최대 1억 5천을 네. 예. 한도대출로 예. 3%에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것도 원리금 불안상환을 하지 않고요. 예. 한도로 내주는 거예요. 예. 이자만 내는 거죠. 예. 예. 이런 형태는 거꾸로 본다라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원리금 불안상환 구조예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원리금 예. 불안상환 구조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대출의 용도 자체를 제한합니다. 제한하니까. 예. 만일에 대출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 미국 같은 거 그걸 추적합니까? 그 예전에 집 사는 데 쓴다고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집 사고 주식 해버리면 어떻게 알죠? 그거를 이제 예.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른데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이 이런 것들을 제시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추적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이 예. 그걸 추적해서 진위업을 따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먼저 개인이 은행에 가서 예. 나는 이런 용도로 집을 사겠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합니다. 내고. 만일에 이제 그거를 어겼을 때 예. 이제 금융거래 금융거래 신용이 불량이고 거고요. 우리 기한 이익 상실이라 해서 예. 그게 이제 예를 30년 만기 대출이 예. 예. 이제 뭐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다음 날 모든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되는 아,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엄청난 페널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겠네요. 그렇죠. 하기는 저도 미국에서 모기지를 한번 얻어 봤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에스크로 구조 그렇죠. 직접 예. 넣어가지고 제가 예. 그 돈에 손을 못 대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우리도 이제 만약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다소간의 경기에 대한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대출 구조의 특정한 목적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렇지. 소비자가 그거 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면은 금융시장 관찰자의 측면에서는 집값은 좀 잡을 가능성이 잡힐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 되면 집값은 빠르게 안정화될 잡힌다?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집값이 안정화됐던 상대적으로 본다라면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한 5년 10년 놓고 본다라면 훨씬 네. 더 안정적으로 한 1년에 3, 4% 정도 그렇죠. 4%만 올랐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이럴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DSR 원리금 분할상한제 도입 예. 이런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2008년 예. 금융위기 때 예. 예, 과거에 아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것이 결국에는 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네. 그것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도드 프레임워크법을 도입해서 예.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법에 법제화한 거예요. 그 서영수 이사님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저는 아 그런 면이 있었네요. 혹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금융 사이드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지금 댓글에도 별로 반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만 모시면 이렇게 따라서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부동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의 금융 사이드에서 금융 대책, 예 금융 예. 사이드에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만 제시하게 되면.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다주택자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자식은 명의로 해서 예. 예, 그 분가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예. 있고 이걸 일일이 어떻게 잡아내요. 예. 그러니까 물고 돈의 물고를 어떻게 딱 관리하는가가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부동산 규제책이면서 또 어려울 땐 진작책이다. 이런 이제 금융시장 관찰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은행 주식 얘기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은행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동산 쪽에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얘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은행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정프로 지평 건설이라고 들어봤나? 지평 건설? 네.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 건물주가 될 거라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지. 이 회사가 말이야 아파트만 많이 지은 회사가 아니야. 오피스텔, 청년주택, 물류센터까지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고. 오, 2019년 한국기업 데이터 신용평가에서 A0,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에서 A-까지 받았네요. 비교적 큰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신용도 평가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책임 준공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시공 실적과 신용도까지 다 갖춘 튼튼한 회사 지평건설 저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평건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미국에서 제가 모기지 얻어 집 사봤다니까 저 미국 사람이냐고 어떤 분이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이고요. 미국에서 제가 한 3년 살았었거든요. 그때 잠깐 집을 한 채 샀다 팔아봤어요. 예. 한국 올 때 또 팔고 나왔습니다. 자, 은행 얘기를 할 텐데 지난번 인터뷰 한 두 달 전에 서영수 이사님께서 예. 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도전 받고 있고요. 뭐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의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은행업에 대한 뷰를 좀 바꾸셨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시점이 언제이죠? 예. 보통 보면은 이제 기업이 예.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흑전. 예, 흑전할 때. 예. 그렇죠. 은행도, 예. 은행도 보면은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예. 어차피 은행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 은행에게 되게 불리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가 예. 어느 시점에 예.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 정부와 은행과의 관계 설정이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호적으로 바뀌는 시점 이때가 예. 은행주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2008년도 이제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아마 이럴 겁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예.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유일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요. 예. 예. 어쨌든 이번에 위기가 이제 났었는데 그거를 다시 예전에 2008년과 8년을 돌려보면은 예.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은행주가 상당히 언더를 하고요. 예. 일정 기간 후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기 이후에 급격히 예.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국면에서는 인덱스보다 더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빠지는데 예,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는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 시점이 정부가 은행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시점일 것이다.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대략 한 1년간 네. 110% 정도 올랐습니다. 은행주가. 예. 예. 2009년도부터. 2009년도에. 예.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비슷한 시점 아닌가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감지하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는 예. 역대 보지 못했던 저희가 지난 여태까지 계속 비판했던 부분들이 예. 상당 부분 이제 수용되면서 예. 많이 바뀌고 있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정부의 스탠스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그동안 은행주가 왜 안 되었나. 예, 이거부터 우선 이제 출발점을 네.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하고 미국의 은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정책의 차이거든요. 예. 중국은 은행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쓰잖아요. 예. 그렇지만 미국은 경기부양수단으로 안 쓰죠. 예. 대신 정부가 은행에게 요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건전성 강화, 예.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은행은 어디 있냐, 이 무게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은행은 상당 부분은 중국은행에 중국 같은. 예, 가까운 상황이죠. 네.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고요. 예. 반대로 이제 정부가 은행에 대출 정책에 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 안 좋으니까 돈 좀 풀어라, 니네. 대출 그렇죠. 좀 많이 해줘라. 시용도 예. 떨어져도 대출 하더라고 정부가 일종의 압력을 넣는다. 이제. 압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네. 더 고급스럽게 예. 예, 유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저렴한 표현을 썼네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 이유로 은행의 대출 성장률이 예. 노미널 GDP의 대략 2배에서 3배까지 예. 나오는 거죠. 예. 경제 성장률보다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2배, 3배 나온다.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소득 대비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예. 다시 당연히 그렇다면 그 돈 갖고 예, 뭐 자산 투자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얘기하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거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걸 통해서 경기를 경기 좀 더 부양시킬 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정책 목적이 뚜렷이 나타났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좋냐 나쁘냐 이슈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좋습니다. 예. 왜냐?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자산이 증가잖아요. 예, 대출이 늘어나면 비이자익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손님이 온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렇죠? 비이자익이 증가하고요. 또 대출이 증가하면 연체율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충당금도 적게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의 이익이 크게 대출이 증가하면 연체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모수가 커지니까 부실 여신이 증가하더라도 이 대출이 이 모수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연체율은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한국적 특성은 약간 더 다릅니다. 예. 더 이제 좀 약간은 급진적인데요. 예. 이자만 내는 대출 구조에서는 예. 이자를 대출해주면 연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예.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그 예. 구조가 더 크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의 이익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예. 은행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보너스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있겠죠. 주가는 어떤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예. 되면은 자연스럽게 충당금은 아까 적게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출이 늘어나니까 자본 비율도 떨어질 거고요. 예. 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충당금을 적게 쌓으면은 예.
결국에는 소수주의주,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은 배당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당을 은행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배당 여력이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광물당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예, 배당을 규제하죠. 배당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예. 배당을 많이 하면 대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리에 순환 예. 고리예요. 예. 따라서 결국엔 잘 생각해 보면은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위험은 증가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증가한 위험은 누가 가져가죠? 주주들이 가져가 갔네요. 결론적으로 예. 본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예. 본다면 예. 배당도 못 받고 예. 리스크는 다 떠안는 예, 이런 형태의 구조예요. 언젠가요?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모 은행이죠. 그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 중에 한 배당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불허했다. 배당하지 말라 감독기관에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아 그런 것들이 주주의 희생으로 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다 주주의 희생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정부는 해피한 거고 해피한 주주는 거고. 불행한 거고. 예. 주주만 불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은행이 선진국의 주요 은행도 가장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 거고요. 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충당금도 선진국 주요 은행도 가장 적게 적립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가장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배당 수익률이 예. 나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가장 큰 건 뭐냐면 이제 정부와 은행의 관계가 예. 예.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약간의 밀월 관계였던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대등한 관계, 독립적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는 예. 더 이상 이제 이 서로의 갈등 관계 어찌 보면 갈등 관계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까워질래야 할 수 지금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하는 건 아유, 그래도 뭐 정부의 입김이 강하지. 라이센스 면허 산업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규제할 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로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 관계, 대등한 관계로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냐 궁금하단 말이에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예. 그런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예. 이제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좀 확보, 예, 확보하고 좀 예. 보호받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 우리 지주 회장이 저 연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했는데도 연임해 버렸죠. 그렇죠. 네. 이제는 정부의 말을 하나은행장도 그렇고, 예,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제는 무시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힘의 균형이라든지 힘의 그 좀 변화가 있게 되죠? 그거는 전반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전과 달리 은행이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모든 사항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은행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대부분의 은행 같은 경우에 인허가권을 다 받아놓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더 받을 게 없다. 더 받을 것도 없는 상황이고 예.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상황 자체가 약간 입장이 달라졌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제 긴급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요구했는데 예.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근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글로벌리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낮죠. 그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행이 그 역할을 해줬군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기 부양 수단으로 예, 민간은행을 아주 잘 예. 활용하다 보니 예.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민간 부채는 늘어나고 정부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계 부채의 증가가 사실 정부 부채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그 거죠. 창구가 은행이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저는 총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 4.15? 예. 네. 예. 총선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전 야기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총선 이후에
정부가 굳이 은행에 손을 벌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예. 직접 또는 이제 국책은행이나 정부투자은행을 이용해서 아하.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민간은행은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정부가 정부 여당이 그 훨씬 주도해서 그럼요. 예. 표수가 워낙 많이 나니까 한 쿠션 먹여서 할 이유가 민간은행을 활용할 이유가 없고 없어진 거예요. 국책 내지는 정책 자금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수 있었어요. 아, 그거는 의미 있는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예. 떳떳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정부가 예. 할 일은 원래 뭐였죠? 선진국의 경우엔 예. 자연스럽게 예. 예. 건전성 규제, 예. 금융 안정 예. 그리고 소비자 보호란 말이에요. 네. 사실 돌이켜보면 사모펀드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예. 문제 출발은 사실 정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예.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니 당연히 소비자 보호나 금융 안정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규제 완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정책이 예. 앞에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고 고용 확대 이런 거에 맞춰져 있으니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실 결과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제3의 제4의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핀텍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쳇바퀴에서 정부가 이제 단절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모멘텀이 정치적으로 4.15 총선이었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말씀드리면 여전히 뭐 배당하지 말라고 뭐 해가지고 배당 못하게 하고 그러던데요. 아직도 힘이 크던데요. 정부가.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네. 게 그거잖아요. 왜 은행 이익이 많이 나는 걸 놔두냐. 예. 충당금 많이 쌓게 하고. 예. 예,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대출 증가율 낮추고. 그리고 자본 여력 높여라. 그렇게 해서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융위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도록 하라. 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은행주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예. 받아들여서 충당금 많이 쌓게 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규제하는 게 한시적 규제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규제하고 다음에 롱그 대출 성장률을 낮추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BIS 비율을. BIS 비율도 그다음에 충당금 예. 적립 수준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본 비율을 맞추게 되면 예. 우리나라 은행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배당 성향을 지금 30%대인데 40, 50, 60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지금은 여진인지 뭐 초진인 그거 저 본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기 국면에 있으니까 그렇죠. 정부가 야 배당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만 지금 이 건전도라는 건전성이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격 저 레벨을 맞춰놓으면 자체적으로 배당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얘기 드렸던 서로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감독당국에서 예. 은행에 요구하는 게 생기겠죠. 예. 뭘까요?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문제. 지배구조. 예. 예. 지배구조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네. 예, 서로의 독립적인 관계, 갈등 관계가 더 이상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지배 구조를 건드리면 네. 그 지배 구조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서로 균형점을 이거 지배 구조를 건드린다는 거는 야 내가 아직도 힘이 훨씬 센 걸 보여주는 행위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이제는 법안으로 아 법안으로 법안으로 아예, 예, 이제 아. 예, 규정화해서 예.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낙점을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배제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네. 말씀드리기 좀 애매모한데 CEO가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경영을 네. 경영권을 좀 이렇게 계속 행사할 수 있는 네. 예, 사실 그런 좀 우풍지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나가서 또 이번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네. 예, 제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완전 새로운 예,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예.
그렇게 되면 그것도 궁금한데. 네. 예.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집단 소송이라든지 예. 예. 아니 집단 투표죠. 예.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든지. 네. 예. 그래서 소수주주가 예. 경영권을 다시 말하면 사외이사의 추천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한 명 정도는 소수주주의 네. 몫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CEO가 만일에 예. 배당 성향을 낮춘다. 그렇게 예. 되면 연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거의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가고 거의 다 배당해버리잖아요. 네. 그죠? 다시 말하면 예.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국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중에서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산업이 사실은 금융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카운트 된 거고요. 예. 이게 지금 이걸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비정상이 지금 정상화되는 예, 지금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주의 저평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정상화라는 거. 예, 상당히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제가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예.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정도는 예,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고착화 되냐에 따라서 그 상승의 여력은 결정이 될 거예요. 뭐 바뀐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반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수익이란 측면에서 보면 네. 앞으로도 저금리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는 전제가 맞다면 네. 은행은 그 수익의 기반 예대 그러니까 NIM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게 비은행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수익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이런 문제는 은행에서 대부분 판 거 아닙니까? 뭐 증권회사도 일부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감독당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규제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은행의 굉장히 수익 기반에 침해가 올 거고 얘네 마진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 환경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정부와 은행과의 어떤 관계 변화는 은행주의 정상화, 저평가의 어떤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은 수익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익이 개선되냐 이거죠. 먼저 저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를 하나 들까요? 얼마 전에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예. 얼마 전에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4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예. 떨어졌는데 예. 순이자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예, 좋아졌고요. 예. 또 긴 사례를 든다라면 2008년도에 미국의 경우에 이제 제로금리를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 이후 한 대략 한 1년 동안 마진이 한 100bp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그게? 절대금리는 낮아졌는데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라는 놈은 왜 커질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유럽은 예. 예, 계속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저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 금융환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금융환경이 예.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갈 거냐 유럽식으로 갈 거냐 과거에는 또는 현재까지는 네.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은 딱 유럽식입니다. 그런 이유로 PBR도 유럽의 은행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예, 앞으로의 변화는 이제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유럽에서 거거든요. 미국식으로 예. 바뀐다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이제 유럽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거든요. 구조 조정이 있습니다. 네. 예. 기업의 숫자를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문제 있는 기업을 50개를 준다 가정해 보자고요. 예. 남는 기업은 50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 50개가 남는 기업들은 당연히 ROE가 예,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도 아... 예,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금리도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2008년도의 사례를 들면 예. 제로금리였을 때 대출금리가 모기지 기준으로 4% 정도 됐어요. 예. 3%에서 4% 사이 됐거든요. 예. 한국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마진이 예, 거의 2.5, 3%씩 나오는 거고 구조조정이 원활해지니까 그렇죠. 아 근데 유럽이나 한국은 구조조정 자체를 안 해. 안 해요. 예, 그건 누가 만들어내냐?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계속 금리를 낮추면서 구조조정을 미루는 식이죠. 예.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충당금 적립을 강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환경 자체는 우호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하, 그래도 손이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 문제가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뭐 잊어버리려 그러면 터지고 근데 판 거 보면 혹은 팔지 않았어도 또 이 펀드 비즈니스의 원 오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은행이니까 야 이거 은행이 물어주는 돈이 저렇게 많이 생기는데 은행주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주가 저평가에 녹아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수조사 한다니까 또 뭐 밝혀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예. 지금 사모펀드 이제 예. 해외 국내 다 합치게 되면 사모펀드에서 이제 기관권은 좀 빼야 됩니다. 예. 예, 빼고 이제 개인과 법인에 판 사모펀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사실은 개인과 법인에 사모펀드 팔면 안 되는 거였죠. 예. 뭐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는 네.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는 판매 잔액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와요? 그게 한 110조 정도 됩니다. 은행 증권 다 합쳐서. 네. 그래서 해외가 50조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국내이고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개인이 문제인데 네. 개인은 대략 한 30조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이미 터진 게 대략 한 6조 정도 터졌습니다. 저희는 한 110조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판매도 불완전하고 자산도 문제가 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이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연결되는 건데 예. 앞으로도 그 정도 정도는 터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정도 범위면은 지금 이익이 워낙 많이 나는 구조여서 예.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네. 결국에는 이 원인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결국엔 정부의 정책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얘기잖아요. 네. 앞으로는 은행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네. 이게 더 이제 중요한 예,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악재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도 있거니와 아마도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지금 한 30분 이상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은행의 어떤 위상 그리고 정부와 은행과의 관계 설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쩌면 시작되는 원년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의 정상화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은행주 투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신 분도 있고 또 불편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영수 이사님의 어떤 그런 큰 변화의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여러분의 관을 가지고 은행주를 대하실 때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은행주를 대하실 때 그런 관을 가지고 한번 은행주를 바라봐 보시면 조금은 다른 입장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탐구를 좀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아까 부동산 얘기도 더 깊게 하면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은행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뭐 이사님 다음 스케줄 가셔야 되고 저도 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